나주의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. 이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. 검출된 양은 킬로그램당 0.21mg으로 기준치보다 21배나 높았습니다. 대형마트 달걀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돼 역추적한 결과 나주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보관 판매 중인 계란 수거 검사해서 나온 거를 그 생산 곳이 이 두 곳이라고 발표한 거거든요.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해당 농장은 산란계 8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. 닭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 살충제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전남도와 나주시는 농장에 남아있는 달걀 3만 6천 개를 폐기하고 마트나 농협 등에 팔려나간 6만 3천 개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. 또 앞으로 6개월간 2주 간격으로 추적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. 6만 3천 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랑가는 제들도 좀 경기와 강원에 이어 나주에서까지 살충제 달걀 파동이 터지면서 지역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